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낼솔로 다섯 가지의 다육이를 합식하여 심어보려고 해요. 이게 종이컵으로 한 7개 정도 나오고요. 먼저 남았던 거 한 컵 정도 있어서 8컵이에요. 이렇게 8컵이면 물을 4컵 정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네 컵을 부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네 컵을 해서 당겨 볼게요. 이렇게 조금 저어 놓으면 굳어지기 시작해요. 이렇게 먼저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 다육이를 지난번에 심었을 때는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잘 클까 염려스러웠었는데요. 지금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그때 그리고 뜯어놓은 거를 조금 남겨놨었는데 그거 뜯는 거를 오래 두면 안 된다고 하네요. 공기가 들어가서. 그래서 다시 또 심어주려니까 한 컵 분량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두 봉지를 사왔는데요. 이제 두 봉지를 다 이렇게 여기에다 담았습니다. 한 봉지 하고 한 컵 정도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주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해요. 이렇게 뭉쳐지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뭉쳐져요. 이렇게 뭉쳐지면 거의 다 반죽이 되어가고 있고요. 이제 이 반죽이 다 된 것을 제가 뭉쳐보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심어보려고요. 이 페트병을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4개를 해놨고요. 이제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. 이 돌을 다이소에서 제가 이렇게 두 봉지를 사왔어요. 두 봉지를 잘라서 포인트로 넣어볼 생각이에요. 요 두 아이를 이렇게 포터 다섯 개를 준비해 놨습니다. 녀석에 한도를 이렇게 깔아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. 저는 이 밑에 조개 지난 연말에 삶아서 물에 담궈 놨다가 건조시킨 조개 껍질이에요. 조개 껍질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파필라리스 이렇게 너무 초록초록하고 예뻐서 그리고 이 아이는 청성미인인데요. 청성미인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적기성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적기성. 또
수빙도 너무 예뻐요. 수빙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깔고요. 이 아이는 레티지아를 이쪽에다가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장식을 이 돌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여기 돌이 있는데 이거를 틈새 틈새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으면 유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 넣어야지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니까 예뻐지기 시작해요. 이 낼솔로 심어 놓은 다육이들이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.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심어 보세요.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요. 요 위에는 검은 돌을 얹는 게더 예쁜 것 같네요. 이렇게. 검은 돌로 장식을 하고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 아이는 초록초록한 게 봄을 표현한 색깔 같고요. 이 아이는 녹음이 지난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단풍 색깔 같은 빨간색 적기성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요.
이 아이는 수빈인데, 의외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계절이 나오고요. 레티지아가 살짝 그런데, 제가 사계절로 치자면, 이 아이는 환절기 같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.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심어보았는데요. 색다른 이렇게 수반에 다육이들을 심어보니까 예뻐요.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넬솔 작업이었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